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스탁필드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리던 봄비가 그치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날씨처럼 오늘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우선 코스피, 지난 2거래일째 이어오던 숨고르기 장세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자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2년 3개월 만에 2770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 무엇보다 이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힘이 다시 한번 확인됐던 장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흐름이 좋았죠. 장중에는 변동성이 좀 보이나라는 흐름이 보였는데 역시나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물이 유입되면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며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에 띄었을까요? 저희는 두 가지 이슈 포인트 체크를 해보면서 내일을 향한 시장 대비 단단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볼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정말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견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다시 한번 강력한 힘을 확인했던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8만전자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국내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감산 이후에 이 메모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된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살펴보시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중 반도체 갈등 사이에 우리나라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불어온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10만 전자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반도체 업황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가득한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도체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장 안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미디어, 엔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가운데 이렇게 엔터 종목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실적 부진 문제로 좀 우려감이 있었던 섹터였는데요.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공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K-POP 스타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K-POP 스타들이 이에 따라서 글로벌 공연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월드 투어를 진행하면서 그 수익률이 공연 수익이 정말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흑자를 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엔터 관련 종목들이 박스권 장세 안에서 좀 갇힌 듯한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가득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내고 그렇다면 좀 앞으로는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실적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이 보여지기는 합니다. 현재 주가는 지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미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조금은 좀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보여져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평가된 가격 매력도는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엔터주를 집중해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포인트를 체크해봤는데요. 오늘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 이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종목도 좀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스탁필드는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 다녀올까요?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모시고 스탁필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조성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또 화요일이 벌써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금방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시간이 금방 오네요. 저희가 전문가님들 네. 또 엄청 기다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봄바람이 네. 살랑살랑 느껴지니까 네. 기분이 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또 시장도 좀 오르니까 네. 너무 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네. 더 좋았어요. 저희같이 뭐 주식쟁이들은요. 시장 오르면 날씨가 천둥치든 뭐하든 좋습니다, 기분이. 맞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오늘 반도 체가 유독 강력한 흐름을 보여서 사실 네. 좀 8만 전자 기대했는데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이제 네. 10만 전자에 대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10만 전자 가능할까요? 아, 우선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에는 9만 전자까지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트렌드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콜로파이널 된 부분에서는 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다들 바라고 있는 역사상 최고가 10만 전자 또한 10만 전자를 넘기 위한 부분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조건이 좀 필요하긴 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제 초미세 공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먼저 2나노미터를 먼저 시작하고 3나노에서 먼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GAA-FET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 예전 단계였던 우리가 핀펫 공정에서 TSMC가 지금 3나노인데도 불구하고 수율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애플이든 다양한 빅테크의 물량을 계속 지금 수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수율이 아직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뚫어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9만 전자에서 10만, 11만으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요. 방송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내내 반도체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노안톡방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최고가인 10만 전자에 대한 꿈을 함께 키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우선 이 삼성전자는 그렇고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이게 우리 국내 수출 데이터가 더 한번 턴하게 되면 되게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사이클은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겨우 6개월째거든요. 앞으로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도 내내 수출 데이터가 호조로 보이면서 DRAM과 NAND 플래시의 강세는 이어질 수 있을까 말씀드리고 아직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시행했던 그 감산에 대한 그런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물량이 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즐거움을 더 누리자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DRAM과 NAND 플래시의 시황이 좋아지면 그것만으로도 1년 반, 2년 동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최근 10년, 20년의 사이클하고 다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AI 트렌드가 더 붙었다. 이 AI 트렌드의 성장성은 당장 몇 개월 뒤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고점이 뚫려 있는 부분이다. 이게 지금 포함된 부분이다 보니 반도체는요.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르고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도 아직은 시작이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올해 내내 수익 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로 수익 내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종목도 많이 있고 트렌드도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할지 감서지 않고 그냥 이미 오른 종목도 따라가다가 또 물려버리는 그런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매매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매매는 이제 그만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노안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나도 이제 반도체 소외되지 않고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다. 자신감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AI라는 상승 동력을 강력하게 추진력 삼아서 그럼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반도체 잘 가고 있다, 반도체 요즘 흐름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수익률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나도 수익률 가져갈 수 있을까 네.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그럼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오늘 크게 뜬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고요. 최근에 21선 눌림 하다가 다시 한번 어제와 오늘 큰 상승을 보였는데 전고점도 뚫었죠. 신고점인데 물론 한미 반도체를 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뭐 목표가 20만 원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뭐 그 부분은 더 봐야겠지만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에 돈이 쏠리는 부분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돈이 쏠리는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다음엔 또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키포인트를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런 종목들만 공략하지 않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따뜻한 온기가 퍼질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반도체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트렌드가 또 많이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반도체로 투자했을 때 특히 이제 우리가 HBM 트렌드에서 보면 특히 이제 리플로우 쪽 그리고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트렌드들 그리고 뭐 CXL과 온디바이스 AI 또한 뭐 EUV나 화면에 나온 것처럼 레거시 서부장 지금 보면 반도체 내에서도 한 뭉덩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 공부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종목도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 공략해야 할지 몰라서 돈 벌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신다 한다면 이런 재료들 하나하나 제가 다 놓치지 않게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반도체로 수익 낼 수 있다. 자신감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한미반도체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미 전고점을 뚫고 15%가량의 상승폭을 보이고 마감한 종목인데요. 이미 상승해서 이 종목 따라가도 될까라고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종목을 더 궁금해하실까, 더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 켜셔서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듯이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 엔터 미디어 관련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엔터 관련 종목들 최근에 이 박스권 장세 안에서 다소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문가님 드디어 네. 움직여줬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예 네. 내내 방송에서도 엔터 종목들은 네. 2월달 말부터 봐야 한다. 보자. 네.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시장보다 먼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역시도 미리 그 흐름에서 봐주셨군요. 이제 3월 초 중순 네. 되면서 드디어 반영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요. 이미 엔터 종목으로 많은 그런 즐거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항상 그런 방송과 노란톡방에서의 멘트들을 집중하시면 그 집중하신 만큼 좋은 결과 함께 누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엔터 종목 아까 섹터에 대해서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작년 3분기 때부터 해서 내내 앨범 판매량 저조에 대한 우려 또한 중국에서의 공급 물량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 너무 좀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는 급기야는 올해 1월, 2월 되면 올해에도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런 이익보다도 훨씬 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고 저는 그것을 간파하고서 2월달 중순부터 엔터 꼭 봐야 한다.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근거였습니다. 보면 이제 엔터 섹터에서 또 좋은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특히 이제 4월달 5월 넘어가면서 1분기 때는 각 엔터 대표 4사 기업들의 그런 음반 활동 횟수가 뭐 1월달에는 뭐 3회, 2월달에는 4회 저조했는데 이제 4월 5월 넘어가면 막 월 5회, 월 7회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보면 주요 4대 엔터사들의 핵심적인 아티스트들의 뭐 데뷔나 또는 뭐 컴백 이런 일정들이 4월, 5월 달에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엔터 종목들을, 아티스트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식 관점에서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자, TXT 6집 그리고 세븐틴 뉴진스 컴백 이런 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뭐 NCT 드림이 좋은 내용 나왔지만 또 에스파 정규 1집 그리고 월드 투어도 하고요. 라이즈 미니 앨범. 좋은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JYP도 있지 월투어와 스트레이트 키즈 컴백이 있고 YG가 드디어 소문만 무성했던 베이비몬스터가 4월 1일 날 미니 1집 발표. 보면 4월 달부터 좋은 그런 이벤트들이 막 모여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이벤트도 꼭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재료로
꼭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고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좋은 가이드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참고하면서 공부해 보신다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좀 SM이에요. 오늘 거의 10% 이상 매우 강한 모습 보였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내내 사실 올해 2월까지도 흐름이 저조했지만 3월달 초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큰형님 기법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법에 정확히 부합하면서 3월 초부터 반등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급기야 내내 주가를 억눌렀던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장대 한번 보였는데 저는 사실 SM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9만, 10만원 뚫으면서 좋은 모습 보일 걸로 좀 전망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엔터 종목을 볼 때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의 조회수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의 이제 어떤 그런 음원에 대한 스코어 여기에서 SM이 자랑하는 뭐 에스파나 라이즈 같은 핵심 아티스트들의 성과가 요즘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엔터 종목들 중에서 뭐 하이브도 있지만 저는 탑픽으로는 개인적으로 SM 말씀드리고요. SM뿐만 아니라 다른 타 엔터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세부적으로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수시로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 입에서 새로운 힙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이 나오니까 좀 색다르기도 하고 진짜 엔터주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엔터주 가운데 오늘의 공략주로 SM을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보내듯이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이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실 수도 있고요.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섹터에서 조금 더 주목해보시면 좋을 종목까지 전문가님께서 공개해주시고 계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QR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떠오르는 핫한 이슈와 테마들 사이에서 저희가 더 단단한 전략을 가져가려면 기법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님께서 오랜 경력으로 쌓아주신 기법으로 그 기법이 어떻게 될지 오늘 방송 중에 공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이 기법으로 적용했던 종목이 벌써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PSK홀딩스 그리고 JO 이 두 종목이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 이 두 종목 지금 흐름이 좀 어떨까요? 네, 종목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화면 보시는 종목은요. PSK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저의 최근에 2월과 3월 달에 시장을 공략했던 부분에서 이 종목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에게도 효자가 된 종목인데 지금도 추세가 신고점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가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오늘까지만 본다 한다면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역시나 이 종목도 저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큰형님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잘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자신감 있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죠. 자, 보시면 이 종목은요. 보시면 현재 위치가 제가 보시면 이때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그때가 2월 3일 날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방송에서 이와 같은 때에 말씀을 드렸고 방송드렸을 때 그때 타이밍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지금 2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무려 71.2%라는 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힘 있는 종목을 남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맥점에 있는 그 안정적인 위치에서 그때 자신 있게 말씀드렸다. 또한 이 종목은 여전히 지금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이 바로 제가 이따 말씀드릴 저의 큰형님 기법. 19년 동안 제가 투자했었을 때 정말로 많은 성과를 내왔던 저의 핵심적인 기법이죠. 이 기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성과 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그 기법으로 적용한 종목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법을요. 제가 최근에도 제가 이 스탁필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바로 이 JO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딱 넘겨보시면 이때입니다. 방송에서 제가 3월 14일 날 얼마 안 지났죠. 뭐 2주밖에 안 지난 시간인데 그때 제가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잠시 횡보했지만 결국 결과는 오늘 장중에 장대 양봉 물론 장 막판에는 시장 수급의 어떤 흔들림에 인해서 좀 밀렸지만 장중에 최대 크게 상승하면서 정고점 뚫었고요. 결국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시초가 다음날 시초가 대비해서 최대 15.1% 상승 흐름 나오는 힘 있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저의 큰형님 기법에 제대로 부합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역시나 또 저의 큰형님 기법은 또다시 방송에서도 증명했습니다. 이 증명한 거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바로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집중하신 분과 집중하지 않으신 분은 분명히 그냥 내일부터 아마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익률을 만들어낸 두 가지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는 내 포트에서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기법 강의를 해봐야겠죠. 기법으로 우리 시장을 관통하기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을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시장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시장을 관통할 수 있는 기법, 이 기법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자, 재미있는 이모티콘이 가운데 좀 있습니다. 중절모로 쓰는 사람들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저의 19년 투자 동안에 뭐 증권사든 자문사든 제가 일을 하면서 거의 누적으로 한 3만 명 넘는 많은 분들께 투자 조언을 드렸고 실제로 고객 자금도 증권사에서 운용을 하고 또 자문사에서 법인 자금도 막대한 금액을 운용을 하면서 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왔던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 바로 화면 보시는 큰형님 기법입니다. 자, 보면 내내 횡보하고 눌려있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투자할 때도요. 외국인이나 기관같이 믿을 만한 큰형님들이 한번 개입해주고 꾸준히 물량을 사주면요. 내내 재미없던 종목도 맥점을 찍은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위치에서 최대한 이 상승 나오기 직전에 접근을 해서 포착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바로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이런 큰 모멘텀을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목표로 했을 때 우리 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이 상당히 최근에도 많은 그런 성공 스토리를 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모르던 분들과 그다음에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큰형님 기법을
아는 분들 차이는 앞으로도 그냥 내일부터 해서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뭐 이번 연도, 내년 시간 지날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성과 차이가 아마 크게 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아직까지 처음 보신 분들은요,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설명 좀 드릴게요. 근데 이 종목은요, 아무 종목이나 기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성장성이 매우 높은 산업에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그 산업 내에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확고한 기업들만 추려서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1번과 2번을 체크하는 일이 너무나 고된 일이고 어렵거든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해서 시간뿐만 아니라 노력도 필요한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1번과 2번에 대한 종목을 고르는 일은 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많은 종목 중에서 이미 1번과 2번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은 이미 제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종목 중에서 큰형님들이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기업, 또한 모으는 중에 주가가 큰 상승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위치인 종목, 이런 종목 우리가 매매할 수 있다 한다면,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그런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모멘텀이 수시로 나올 수 있다. 지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 기대가 될 기법이고요. 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만 제가 선물 좀 드릴게요. 네, 선물을 하니까 귀가 쫑긋 될 수 있는데요. 네, 정말로 우리가 투자할 때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집중해 주시고. 보신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 전문가, 제가 19년간 투자했을 때 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왔던 중요한 기법, 큰형님 기법,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 영상 자료도 온전히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만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이 기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투자에 자신감 가질 수 있거든요.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선물 한 가지만 드리면 또 아쉬울 수 있죠.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뭐냐면, 자, 올해 1년 내내 성장 스토리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몇 가지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 테마들을 또 잘 설명해 놓은, 그래서 초보자들도 이 자료만 본다 한다면 쉽게 이해하면서, 아, 이 섹터를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종목들은 뭘 봐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방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만 있어도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은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고,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고, 중요한 것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 자료도 오늘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만, 그분들께만 역시나 무료예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들을 수 있고요. 선물이 두 가지만 있어도 좋은데 하나를 더 드릴게요. 자, 혜택 많이 드립니다. 자, 제가 19년간 투자하면서 반도체 투자로 정말 많은 성공 스토리를 써왔거든요. 그만큼 정말 자신 있는 섹터가 또 반도체인데, 제가 올해도 내내 이 반도체로 수익 내야 될 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더 이상 소외되면 안 됩니다. 수익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워낙 트렌드도 많이 있고 종목도 많다 보니까 초보자분들, 또한 자신 없는 분들은 뭘 봐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조선일보 전문가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또한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반도체로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 자료도 무료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받을 이유는 없었습니까? 그냥 방법이 쉬워요. 뭐냐면 그냥 QR코드, 자막에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정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냥 QR코드 찍으면 들어오기만 하는데 뭐 별다른 허들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한다면 내내 실시간적으로 투자에 정말 도움되는 그런 필승 가이드도 드리면서 이런 선물도 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놓치면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좀 빨리 돌아오라고 해요.
너네들 뭐 하고 있냐? 빨리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 집중하고 하면 너도 투자에 자신감 가질 수 있다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들어오시면 그분들께만 제가 이런 선물들 뿐만 아니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자신감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말씀드리고요.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미 투자에 지금 한참 재미 붙이고 있고 매일마다 즐거운 파티가 열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빨리 참여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항상 마음 편한 매매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마음 편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큰형님 기법을 적용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형님 기법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포트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노란톡 입장해주시면 어떻게 이 큰형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연습할 수 있는 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입장해주시면 핵심 테마 리포트부터 이렇게 강력한 반도체 시장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도체 핵심 가이드까지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노란톡 들어와 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이러한 선물뿐만 아니라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보내듯이 문자번호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큰형님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참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함께 이 사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만, 제가 사실 뭐 작년부터 본다면 엄청난 사례가 많이 있지만 그건 너무 옛날이니까요. 최근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만 하더라도 저의 큰형님 기법을 적용했을 때 어떤 종목들을 사례가 나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지만 제가 정말 이 출연할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추려야 되나 너무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적용이 정말 쉬워요.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저도 신기해요. 할 만큼 야 이렇게 마음 편한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수익 난다고? 야 내가 왜 이걸 잊어 놨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세요. 보세요. 제가 뭐나 한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SK홀딩스를 지금 갖고 왔어요. 보시면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관심 없었을 때, 그때 저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왜냐? 저의 큰형님 기법에 이미 조건에 정확히 부합했기 때문에 체크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보시면 제 기법에서는요, 주가가 내내 횡보했지만, 아래 보시면 빨간색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은 12월 달 중순부터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횡보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타이밍을 보고서 아, 큰형님들이 물량을 거의 다 모았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저의 또 다른 기법인 맥점을 체크하는 기법과 접목을 시켜서 방송에서 2월 초 3일 날 이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큰 이런 흐름의 상승하는 흐름의 모멘텀이 나온 흐름입니다. 쉽죠? 저도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나무가요. 이것도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기관들이 빨간색 그래프가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 모으는 와중에도 주가의 흐름은 그 기간 동안에 좀 횡보하고 있죠. 아 나무가 이거 맨날 횡보만 하고 있고 재미없는데 이거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볼까요? 제 기법에서는요. 언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타이밍 때 나왔습니다. 1월 18일이거든요. 얼마 안 지난 거예요. 이제 2개월도 안 지난 거죠. 나무가를 14,820원 해당하는 이 타이밍에 나왔고 그 이후에 일주일밖에 안 된 시간 동안에 최대 58%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사실 뭐나먼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음 거 볼까요? 다음 종목은 자, TCC 스틸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12월 달 중순부터 빨간색 기관 형님들이 꾸준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데 이 모으고 있는 기간 동안에 주가는
횡보하고 오히려 빠지고 있고 또 횡보하는 아쉬운 흐름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이 원석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법을 적용했고요. 제가 언제 이 기법이 나왔냐면 바로 이 타이밍입니다. 2월 8일이거든요. 이 위치에 포착된 이후로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최대 49%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신기해요. 예, 이런 신기한 거에 지금 노아토빵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도 그냥 내일부터 저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동안에 많은 매매 실패로 인해서 힘드셨던 분들은요. 더 이상 그런 실패들을 내려놓으시고요. 희망, 자신감 필요하거든요. 이것만큼 필요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희망과 자신감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저의 19년간의 노하우와 이 큰형님 기법.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투자의 희망과 비전과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죠. 빨리 들어오세요. 자, 다음 보시면 이 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시면 자, PH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쭉 순매수하고 있는데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눈은 달랐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위치에서 포착을 했고 잠시 횡보했지만 결국 결과는 2월 달 초에 큰 상승 나오면서 1월 11일에 포착한 이후로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최대 38%. 이 정도면 매우 감사하죠. 정말 기분 좋죠. 이런 흐름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도 이때 나와서 저희 큰형 기법에 의해서 최대 33%. 그리고 최근에 펨트론 같은 경우에도 저희 기법에 포착이 되어서 2월 28일에 포착된 이후로 일주일 만에 최대 30%. 이런 흐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이상 혼자 실패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즐거움에 바로 내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힘이 가득 담긴 큰형님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큰형님 기법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큰형님 기법 이제는 내 포트에서 적용을 해서 수익률을 한번 가득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노란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방송 중에만 제공드리고 있는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더 설명해 주실 사례가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대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최근 사례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3분 정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 전문가 당신이 잘한 건 알겠는데, 야, 최근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실 거예요. 최근에도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리를 하고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에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최근에 자, 제 기법으로 JNTC와 한올바이오파마도 포착이 되었는데요. 포착된 지점은 바로 JNTC는 2월 17일 날 해당하는 위치에 포착된 이후로 잠시 에너지 모은 다음에 이때 3월 6일에는요. 하루 만에 최대 20%가 오르는 장대 양봉이었거든요. 제 기법에서는요. 이런 종목도 저도 참 신기한 게 이런 큰 한방에 대한 모멘텀들이 자주 나와요. 예. 갑자기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좀 방심하고서 아, 오늘도 조금 몇 프로 좀 횡보하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뭐 장대 한복 나옵니다. 그래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갑자기 항상 우리에게 정말 좋은 그런 수익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저의 큰형님 기법이다. 정말 기대가 되는 기법이에요. 매일매일이 다음 날 시장이 기다려지는 기법. 바로 저의 큰형님 기법입니다. 이 즐거움에 함께 하시죠. 네. 또한 보시면 다음 쪽부터 보시면 최근에 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월 12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3거래일 만에 최대 10%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또한 세진중공업도 3월 14일 날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포착된 이후로 일주일 만에 최대 죄송합니다. 이 당일이라는 말은 제가 지우고요. 포착된 이후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최대 12%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또 한 번 한올바이오파마도 있고 특히나 이번 주
최근에 코스모화, 이종목도 저의 클리어링 기법에 제대로 부합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도 포착이 되어서 3월 25일 날 해당하는 위치에서 어제죠? 어제 포착이 되었고 바로 오늘 하루 만에 큰 상승세가 나오면서 포착 후에 2거래일 만에 최대 8% 흐름이 나오는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와요. 그래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고요. 그만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해야지 이런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냥 불안하니까 막 팔거든요. 팔고 나면 오르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음 편한 매매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이 클리어링 기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당장 내일부터 꾸준하게 정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 재미있는 매매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노란팟동방에 들어오시면 저의 클리어링 기법에 대한 영상 자료, 그다음에 핵심 테마 리포트도 선물로 드리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반도체 나도 할 수 있다. 자신감 뿜뿜 올라올 수 있는 그 영상 자료도 드리니까요. 이런 게 놓치지 마시고 자 마지막 하나 있는데요. 제가요 기법이 클리어링 기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법도 하나 있는데 아직 비공개거든요. 그 비공개 기법으로도 지난주에 엑시콘으로 하루 만에 19%, 3일 만에 24% 수익 냈다. 이게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큰형님뿐만 아니라 저의 다른 비공개 기법도 궁금하신 분은 바로 지금 노한톡방에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 사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좀 예상하지 못하는 종목이었는데 큰형님 기법에는 딱 맞아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만들어냈네요. 이제는 이런 수익률 내 포트에서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오셔서 함께 동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에 카메라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번호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일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 사이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까요? 잠시 후 저희는 스탁마켓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 스탁필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스탁마켓 안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공략주가 공개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내일 시장,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도 많은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 마감 기준으로 저의 클리어링 기법에 제대로 포착이 된 종목 두 가지를 엄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방송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한 5분 정도만 빠르게 말씀드리고요. 각 종목의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해당하는 어떤 상세한 내용들은 제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데 관광개발이에요. 이 종목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내 좀 바닥에서 횡보하던 종목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부터 해서 제대로 된 반전의 기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사실 뭐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이죠. 제주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호텔도 운영하면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 보니까 점점 제주도향 외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을 지표로 체크했고요. 또한 카지노를 봤을 때는 드로백과 홀들도 중요한데 특히나 이 드로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또한 그동안 이 종목을 내내 힘들게 했던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관련한 대차 잔고가 빠르게 줄고 있거든요. 지금 슈커버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고 저의 클리어링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타이밍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이익은 작년까지 적자였지만 올해 드디어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약 이익이 120% 증가할 수 있는 엄청난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다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공매도가 내내 이제 공매도로 인한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최근에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 지금 2월달 초부터 해서 파란색이 저한테는 이제 외국인의 그 수급 물량인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물량을 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성 순매수도 있고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비록 1월달부터 내내 횡보하고 있지만 자 드디어 지금 제 차트에서는 이 녹색선이 60일선 저항선인데요. 이 선을 실패했지만 드디어 오늘 장대 양봉으로 돌파 성공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저의 큰현행 기법에 제대로 부합하는 시그널이 오늘 나왔다.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체크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은 바로 지금 노한톡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이제 내일 시초가를 공략을 말씀드리고요. 권장하기로는 9,300원에서 9,500원 정도 라인에서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로는 11,000원 정도 라인, 또한 손절가로는 8,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KH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노한톡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종목은 그동안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접히는 부분을 도와주는 힌지에 대한 부분이 강점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점점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글로벌 프리미어 스마트폰에 이 티타늄 케이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트렌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에도 이 회사가 자신 있어 하는 메탈 케이스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올해의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봤을 때의 현재 보는 그 현재 주가의 주가 수익 비율, 퍼가 매우 낮아요. 7배 미만인데 이 현재 밸류에이션은 이 종목의 5년 동안의 그런 밸류에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그런 기회의 영역을 주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오랫동안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우리가 꼭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보시면 오늘 차트 가져왔는데요. 우선 이익은 올해에는 작년 대비해서 29%, 또한 내년에는 더 이익이 증가해서 46% 증가할 전망이고 역시 이 종목도 3월달 초부터 기관 큰형님들이 꾸준히 물량을 사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가는 최근에 2주 동안 횡보하고 있다. 그런데 우상향하고 있는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괴리를 한다면 저의 자신감이 있는 큰형님 기법에서는 매우 좋은 그런 공략 타이밍을 주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이게 시초가를 공략으로 하겠지만 권장하기로는 14,700원에서 15,500원 정도 라인에서 접근하기를 권장드리고요. 목표가로는 1차로 18,000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통제를 위한 손절가로는 13,8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공략주로 롯데관광개발 KH바텍을 잡아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송 이후에도 소통이 필요하겠죠. 노란톡 입장해주시면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실 수도 있고요. 문자번호 샵 3772에 저희 전문가님 성함 조성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문가님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